그런데 안방엔 근영 씨가 챙겨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. 빨리 갖출게요. 갖출게요. 침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. 그는 기관 절개술을 한 후로 대화가 힘들어졌는데요. 아빠는 왜 이토록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진 걸까요? 코로나 주사를 1차 맞고 2차 이제 주사 맞고는 이제 일단은 하반신은 못 걸었죠. 안녕하세요. 뭐가 인지 능력이 있으시네요. 완전히 있는 건 아니에요. 일시적인 거예요. 그 물어보고 대차 하루 좀 지나면 몰라요. 식사 들어가요. 식사.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. 이분들은 알았죠? 울지 마요. 응? 알았지? 아빠는 1년 전부터 위로관을 통해 뱃줄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. 하루에 3번 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넣어주면 곧바로 위로 들어가 필요한 영양을 바로 공급해줍니다. 또 기도 삽관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가래를 흡입해주지 않으면 호흡이 힘든데요. 살림에 농사 짓는 일도 버거울 텐데 엄마는 왜 간병까지 도맡아 하는 걸까요? 요양병원에 3, 4개월? 5, 6개월 있었어요.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. 욕창은 욕창대도 심해지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. 부부간에 응? 뭐라 해야 되나 더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모시게 된 거죠.